여기가 이제 그 중앙성 개념이니까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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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유저들끼리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도 여러 가지 공간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. 다양한 어떤 스테이지나 다양한 목적성들의 컨텐츠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, 그 위에 보시는 그 비공정을 통해서 각 마을끼리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앙 허브적인 개념의 그 성이 되고 있습니다. 보시면 이제 저희가 컨텐츠들은 다 지금 너무 오진 않지만 아기자기한 좀 잠재력들도 많이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어떤 다양한 어떤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컨텐츠도 있고요. 여기 이제 그 구강성 생태로는 구강성입니다. 구강성 내부 안에 그 구강입니다. 굉장히 조그마죠. 반전인데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세이프 처음 공개되는 저희가 세이프 그 전반부에 그 건전이 되겠습니다. 스테이지가 되겠습니다. 검은 강산이라고 정말 광산이 폭탄 막 날아오고 있고, 우리가 생각했던 그 광산의 그 재미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만들었던 그 스테이지입니다. 그 광산 안에 이제 보스 누마르크라는 이제 그 오크 변종 장치가 있어요. 그 한무대 광산이라는 스테이지입니다. 오버 부우라는 이제 보스 중심. 사실상 성금으로 이루어진 곳인데, 비는 실학가라고 새로운 보스를 또 만나는 곳이 있겠습니다. 이 지역들은 이제 순간 이동점들이 그 스팟이 있습니다. 그래서 순간 이동을 하면서 먼저는 스테이지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매력입니다. 상당히 좀 굉장히 장난이 아닌 모습을 들으면서 만나게 되십니다.